충실한 부하 김리야. 네, 선장님. 이 바다 아래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 잘 모르다니 실망이군. 이 바다 아래는 말이야, 아틀란티스라는 엄청난 도시가 있지. 어? 그 도시에는 엄청난 금은 부하들과 개쩌는 탐지창이 있다고 들었어. 어? 자, 이제 그것들을 찾으러 우리가 빼앗으러 갈 거야. 돈 냄새 좀 나는데요, 선장님. 그럼 돈 냄새가 나니까 그러지. 응? 어떻게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죠? 아, 그거야말로 내가 다 방법을 준비해놨지. 이 뒤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면은, 자, 잠수복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나 먼저 잠수복을 입고 출발할 테니까 천천히 들어오라고. 장착! 나 먼저 출발한다. 천천히 와.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오, 정말 이런 곳이 존재했다니. 정말 돈 냄새가 아주 풀풀 나는구만.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 무슨 일이지? 제가 그 전설의 삼시창이 있다는 장소를 알고 있는 닌겐을 데려왔습니다. 그래? 아, 어딨어? 저기 있습니다, 선장님. 일로 와 보시죠. 이 녀석 빨리 말해!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빨리 말해! 목숨을 원한다면 전설의 삼지창 있는 곳을 말해라! 제가 삼지창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 아틀란티스 성에 살고 있는 왕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네, 왕이 알고 있단 말이지! 이거 정말 고맙다! 이제 가죠, 선장님. 저희는 부자입니다. 우와, 따라와라. 우린 부자가 될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아틀란티스 왕국을 주변에 좀 둘러보고 올까? 야, 여기는 역시 아무리 봐도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야. 어이, 물고기들아, 안녕! 잘 지냈니? 안녕. 아하하, 정말 귀엽단 말이야, 물고기들. 어이! 아유, 아틀란티스는 다 좋은데 말이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 쓰레기가 잔뜩인데. 이러다가는 바다가 얼마 가지 못해 오염되고 말 거야. 아,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야.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단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거는 상호씨? 아니, 상호씨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상호, 이빨이 다 썩었다, 상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빨이 이렇게 썩어버렸어? 인간들이 버린 음식물을 먹었는데 이빨이 다 썩어버려서 사냥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됐었죠. 아이고, 아유, 나쁜 인간들.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다니. 제가 그러면은 이 삼지창으로 썩은 이빨을 파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고를 발라주면은 아, 좀 괜찮아졌을 겁니다. 고맙다, 상어. 네, 조심히 가세요. 아니, 아, 메라,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까부터 상어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아쿠아맨. 너는 너희 아버지처럼 이 아틀란티스의 좋은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물고기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우리 중에서 너밖에 없잖아. 아, 나도 물고기랑 대화할 수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야. 하야, 하지만 메라, 나는 아틀란티스의 좋은 왕이 될 수 없어. 왜? 너라면 충분히 가능해. 아니야. 아, 듣고 있자네. 정말 웃겨 죽겠구만. 형 따위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아버지가 형을 저 자리에 앉힐 것 같냐고? 입 조심해. 아쿠아맨은 네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에라, 하지만 나는 완전한 아틀란티스인이 아닌 건 사실이야. 혜택이 말이 맞다고. 그래, 형은 아버지의 실패작이야. 아버지가 육지로 올라가서 죽은 인간이랑 낳은 자식일 뿐이라고, 어? 아니, 너 말 다 했어, 어? 그에 비해 나는 아버지가 낳은 아틀란티스의 순수 혈통이라고. 형은 우리 집안의 수치일 뿐이야. 너 진짜 말 다 한 거야, 어? 아무리 인간의 엄마라도 내 엄마니까 입 조심해. 진짜 너를 어 이 삼지척으로 갈기갈기 찢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어? 후후후후후. 역시 천안 출신이나 이런가? 에? 내가 틀린 말 했어? 난 이 아틀란티스에서 너를 형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하다고. 어? 아이, 둘 다 그만하고 진정해. 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리고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아버지가 중요한 말이 있다고 너랑 나랑 둘 다 오시라고 하더군. 어, 아버지가 나를 찾으신다고? 그래.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일단 빨리 가봐야겠다. 드디어 올 때가 왔구만. 여긴가? 잘 도착했구만. 니들은 큰일났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왔느냐?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신 거죠? 그래, 우리 아쿠아맨과 그 외 등등 잘 왔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네도 알다시피 너무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왕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젠 아틀란티스의 새로운 왕을 뽑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아, 이때를 기다렸어. 좋아, 이건 기회야. 아버지, 당연히 저 아니겠습니까? 형은 인간의 피가 섞인 잡종이라고요. 우리 집안의 수치입니다. 제트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닥쳐 잡종! 아유, 하지만 이 아틀란티스의 왕은 아틀란티스 국민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틀란티스의 현재 왕인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이 골든 삼지창을 선택한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이냐, 그 외 등등. 아버지는 왜 날 그 외 등등이라 한 것이? 어쨌든 너희들에게 이제 내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둘 다 앞으로 와보게라. 예, 아버지! 일로 와. 그래, 이 보물 지도를 보거라. 아니, 이거는? 그래, 이 보물 지도는 바로 골든 삼지창이 숨겨져 있는 보물지도야. 아니,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황금 삼지창이 전설이 아니었고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단다. 너희 둘 중 한 명이 이 골든 삼지창을 찾게 된다면 여기 아틀란티스의 왕위로 선택받을 것이야. 일단 이 골든 삼지창이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끝에 숨겨져 있을 것이야. 아버지, 그런데 이 지도와 그 힌트로 과연 삼지창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찾기 힘들겠지. 하지만 이 골든 삼지창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너희 둘 중에 그 은총을 받은 자라면 쉽게 그 골든 삼지창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그게 바로 나야 나, 나야 나. 이몸 등장! 이몸 등장! 아니 이럴 수가! 죽으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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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쫄병. 하하하 그렇게 된 거였구만. 이게 그 바로 전설의 삼창이 있는 장소라는 거지. 너네들은 누구야? 어? 녀석들 감히 어디세? 여기가 어디라고? 인간들이다 이 따위 주제에. 이 눈도 하나 없는 녀석이. 고맙다 애송이다. 아버지! 좋아. 지도를 챙겨서 떠나자고. 그렇지. 자, 좋아, 지도를 챙겼다. 잘 있어라. 이 불쌍한 녀석. 잘 있어라. 인간이 최고야. 사랑하는 나의 부하들아, 내가 이 아틀란티스의 보물 삼지창이 어디 있는지 알아왔다. 내가 다녀올 때 동안 이 아틀란티스의 주민들을 모두 잡아놓아라. 진격하라. 그래, 잘 가라. 난 사냥개 얘들아, 나만 믿어.